저희 하반기에 벌써 돈을 많이 써가지고 패티쇼는 포기하시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제발 하게 해줘.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컨텐츠, 재미로 보면 좋은 컨텐츠. 오늘은 갤럭시 G 플립 3 해체쇼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이게 뭐 안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처음에 폴드 3랑 플립 3랑 어떤 걸 먼저 해체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확실히 영상을 올려보니까 플립 3에 대한 인기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플립 3를 해체해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해체하기 전에 제가 더더욱 쓰고 있는 모델이라 갖고 조금 더 긴장이 되긴 해요. 저는 끄고요. 등짝을 보자! 여기서 나온 것처럼 유심부터 빼야 돼요. 만약 얘를 안 빼고 하면 나중에 얘가 분해가 제대로 되지 않아갖고 오히려 메인보드를 고장낼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진짜 유심도 얼마나 끼웠다 뺐다 했으면 유심도 엄청 해줬죠? 아마 이때까지 출시되었던 플립이나 폴드보다는 듣기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방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방수 실링 때문에 더더욱 찐득하게 붙어있어서. 이 정도면 됐으려나? 아 뜨거! 장갑 끼는 걸 깜빡했네요. 뜯기려고 하는데? 오! 오, 확실히 기존 플립보다는 훨씬 단단해. 오! 지금 소리가 나는 것처럼 유리로 되어 있고, 이때까지 뜯었던 유리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알루미늄에 가까운 그런 소리가 나는 것 같거든요. 하단 유리는 이렇게 생겼고, 가장 먼저 보이는 건 하단에 있는 무선 충전 패드입니다. 얘를 벗겨내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것을 먼저 제거해줘야 되거든요. 벗겨내면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여기 이어지는 케이블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얘도 떼고 나면 여기서 플립3에서 많이 궁금해하셨던 부분, 왜 플립3는 다른 일반적인 무선 충전 패드 위에서 충전이 잘 되지 않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통 스마트폰을 펼치게 되면 무선 충전 패드가 중앙이나 상단에 위치해 있는 것에 비해 플립3는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무선 충전기에서 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오씨, 자석 때문에 붙어버리네. 이렇게 해서 탁. 이게 하단에 있는 스피커 모듈입니다.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이게 스피커에 들어있는 알갱이고, 뒤쪽에는 딱히 이제 별다른 건 없어요. 여기 보니까 C타입 단자 쪽에 하나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 또 케이블이 한 개 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어? 설마 이게 디스플레이 케이블이 이쪽에서 오는 건가? 요게 C타입 단자 쪽 모듈이에요. 보니까 여기 KOR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봐서는 한국형 모델의 C타입 단자에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여기 케이블이 총 3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단 케이블에 좀 많은 부품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작은 모듈이 바로 마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장착되었을 때 아까 전에 있었던 스피커 모듈이 여기로 이제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 있는 게 싹 소리가 들어가서 마이크 요쪽 부위에 이제 닿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항상 해체쇼를 하면서 약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PC 부품과 다르게 스마트폰 부품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것이 눈으로 보기에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 요게 이제 클로즈업해서 보기에 굉장히 좋은 렌즈거든요. 오, 이렇게 모듈을 굉장히 자세하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이제 마이크의 모습은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굉장히 작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작은 부품이 바로 마이크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게 플립에서 외부에서 소리가 이 구멍으로 들어온 다음에 마이크로 바로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냥. 그리고 여기 있는 동그란 모듈이 진동 모터입니다. 요것도 기존 플립과 달라진 점이 뭐냐면, 기존 플립의 진동 모터는 상단에 있었지만 이번에 하단으로 내려온 것이 크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원가 절감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햅틱 피드백을 주는 모터는 네모로 되어 있지만 얘는 동그란 고전식 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플래그십에 들어가는 모터가 탑재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점이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하우징에 낙서가 엄청 많은데요? 그리고 자석이 여기에 이제 탑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한번 들어보면, 얘는 뭐지? 이렇게 떼지긴 하거든요. 여기도 뭔가 모듈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요 모듈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금 플립 하단에는 이렇게 배터리와 진동 모터, C타입과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고 나머지는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케이블들은 여기 중앙에 있는 통로를 통해 상단과 연결되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케이블이 지나가는 통로가
기존 플립에서는 이렇게 이제 실리콘이나 막히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방수를 지원하면서 케이블이 지나가는 통로도 모두 막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단. 와, 저번에 플립1에서는 제가 디스플레이를 한번 끊어먹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을 최대한 신중히 디스플레이를 지금 들어 올려 보면, 자, 여기 케이블이 하나 있거든요. 어? 이렇게 하면 커버 디스플레이와 유리를 분리해 줄 수 있습니다. 오, 얘 구조가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디스플레이가 있는 부분은 검정색 유리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컬러마다의 색상을 표현했는데, 뒷판으로 보자면 얘가 색상의 차이 없이 한 판이 모두 통유리로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커버 디스플레이입니다. 플립1은 굉장히 작게 디자인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커버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커지면서, 설마! 아, 또 끊어먹었나? 조금 이제 상처가 가긴 했거든요.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뭐 합체를 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가장 먼저 이것을 분리해야 나머지를 분리하기 좀 쉽겠죠? 분리하고 나면 여러가지 케이블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밑부분에서 여기서 이어져 오는 것은 아마 이게 상단 배터리 케이블이 아닐까 추측되고, 쇼트가 날 수도 있으니까 배터리를 분리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저희가 하단부터 뜯었으니까 일단 뭐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요것을 분리해주고 나면 요거는 아마 밑부분에 C타입 케이블과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고, 요 두 개는 하단에 있는 배터리 그리고 C타입과 디스플레이를 모두 연결해주는 그런 케이블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요것은 왼쪽에 있는 지문인식 센서. 오! 잡아당기니까 지문인식과 잠금 버튼이 따로 빠져나왔습니다. 요것도 기존 구조와 다르게 방수를 위해서 여기 모두 패킹이 되어 있고 케이블까지 모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수를 위해서 곳곳에서 많은 신경을 썼다는 거죠. 플라스틱 커버. 요거는 따로 특별할 건 없죠. 그냥 안테나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만 있고, 뭔가 시리얼 통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안테나를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요 구멍이 있는데, 요것은 실제로 통신을 테스트할 때 쓰는 용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원래 플래그십 시리즈들은 울트라 와이드밴드, 그러니까 애플에 있는 유원칩과 같은 칩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번 플립3에서는 울트라 와이드밴드 칩이 보이지 않는데요. 요거는 그냥 전면 카메라. 일단 보드를 한번 빼보자면 이렇게 들려 올려지거든요. 플립의 속살을 볼 수 있습니다. 자재 넘버를 체크하기 위해 매직으로 엄청 많이 이제 그려져 있고, 베이퍼 챔버 방식의 히트 파이프가 아닌 방열 처리를 위해 그래파이트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카메라용 마이크가 하나 부착되어 있고, 요거는 전면 카메라인데 얘가 실리콘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플립에서 스테레오 스피커가 들어갔기 때문에 플립1에 비해 훨씬 더 큰 수화부 스피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얘가 이제 소리를 내면서 여기 전면에 있는 요 구멍을 통해 소리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단에 있는 스피커와 비교를 하자면 스피커의 모양 차이가 있어서 수화부 스피커가 하단에 있는 스피커만큼 좋은 소리를 내주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아무튼 플립1에 비해서 수화부 스피커가 훨씬 더 커졌고, 여기가 근접 조도 센서가 통과하는 구멍이고, 와, 이 부품 넘버 보는 것도 쩐다 이거. 여기가 그래파이트, 그러니까 흔히 말해 흑연 패드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 메인보드는 플립1에 비해 크게 변화된 점은 카메라가 기존에는 가로 배치에서 세로 배치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카메라의 스펙은 기존보다 더 향상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플립1에 있는 것과 동일한 카메라 모듈이 아닐까 싶고, 이것이 초광각 카메라, 이것이 메인 광각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기존과 동일하게 적층식 메인보드로 되어 있습니다. 상단과 하단이 있고 중앙에 하나 메인 기판이 있는 구조로 보면 될 것 같죠? 요즘 스마트폰의 메인보드의 크기는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이 작은 보드 안에 프로세서와 램이나 뭐 통신 모듈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기술의 발전이 놀랍긴 하죠. 이렇게 작은데 여러 가지를 어떻게 박아 넣었을까? 여기서도 보면 제조사에서는 이제 유심이 아닌 이심으로 더 가고 싶어하는 이유, 유심 슬롯의 면적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는 이 공간을 줄이고 다른 부품을 넣으면 더 좋기 때문에 요것을 모두 이심으로 바꾸고 싶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통신사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조도 근접 센서가 있는 공간이고, 뒷면에는 LED 플래시가 여기 있고, 나머지는 사실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어렵죠.
여기가 마이크가 있는 공간. 그리고 여기서도 메인보드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폴드나 플립 같은 경우 방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스키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무지개빛으로 된 기름 코팅이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일반 방수 스마트폰과 동일하게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벗겨볼까요? 검정색 테이프 하나 발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저번에 구독자분께서 댓글 하나 남겨주셨거든요. 옛날부터 갤럭시는 실드캔 위에 부착된 검은색 테이프, 그 아래에 서벌 그리스가 발려져 있는 형태가 되었고, 갤럭시 S9부터 노트20까지 검정색 테이프 대신 검정색 서멀 패드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S20 시리즈부터는 기존의 서멀 그리스 그리고 검정색 테이프로 이제 돌아오지 않았나 라는 이제 말을 남겨주셨는데, 실제로도 보면 이렇게 이것을 들잖아요? 실드캔 사이에 서멀 그리스가 발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긁어내면 모델명이 보일 건데? 요것도 자세히 한번 볼게요. 오! 와, 이거는 더 확실한데요? 사실 이게 서멀 그리스라기보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좀 더 고체에 가까운 형태의 서멀 그리스가 발린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아마 여기는 퀄컴 스냅드래곤 888이 탑재된 게 아닐까 싶은데, 근데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게 삼성을 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왕 본 김에 나머지 부품도 조금 보자면, 와, 기존 패치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품들을 더 보는 것 같은데? 조도와 근접 센서. 와, 이렇게 생겼구나. 오! 여러분들도 저도 근접 센서 처음 보지 않나요? 아마 이게 보드 버전 같죠? 2021년 5월 7일에 생산된 보드가 아닐까, 아니면 이때 이 보드의 버전이 설계가 최종되었거나, SMF7111이라는 것은 플립3의 모델명.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를 한번 분해해보도록 하죠. 여기 있는 힌지 먼저 분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쉽게, 사실상 이게 한번 베젤을 뜯어버리면 다시 쓸 수가, 바로 끊어져 버렸네. 진짜 베젤을 찢는다 생각하고 뜯어야 정말 살살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또 강하게 하면 제가 폴드 2 때 한번 찢어 먹었기 때문에. 아, 아니야 아니야,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괜찮고, 자, 플립의 디스플레이를 분리했습니다. 아,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플립3를 사용할 때 여기서 이렇게 터치를 하다보면 여기서 이제 접착제가 제대로 발리지 않아서 쩍쩍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렇게 똑같이 느꼈어요. 이거를 뜯어보니까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접착제가 거의 사이드로만 발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여기서 이제 제대로 접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접착제의 소리가 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데는 괜찮은데 밑부분에서만 쩍쩍거리는 소리가 계속 났거든요. 디스플레이가 좀 찢어져 버렸네. 끝쪽에 보면 찢어진 것이 보이나요? 플립이나 폴드는 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수리비가 비싼 이유, 디스플레이가 고장 난다면 디스플레이 자체만 교체할 수는 없고 아마 이게 공장에서 모두 붙여져 와서 이렇게 하나의 키트로만 교체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리를 맡기더라도 디스플레이를 교체하게 되면 사이드 프레임까지 모두 교체되는 게 이러한 이유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폴드나 플립이나 중간에 주름이 있는 이유, 다른 부분은 주름이 없는데 왜 중간에만 주름이 있을까? 이것은 바로 뒤로 뒤집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뒤쪽에는 나머지 일자형 판으로 모두 되어 있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진 않지만 이렇게 접히는 부분은 판이 없기 때문에 주름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서 안쪽으로 갈수록 공간이 뜨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디스플레이 진짜 분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지금 봐요. 저도 사이드에 있는 테이블 제거하다가 디스플레이 보드까지 이미 찢어 먹어버렸습니다. 큰일 났다. 생각해보니까 저 백업 안 해놨는데요? 이제 조도와 근접 센서가 있는 부분에는 CPL 필터가 있는 것처럼 여기 봐요. 요 센서도 되게 특이하죠? 이렇게 보면 노란색에 있는 부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펀치홀이 있는 구멍은 이제 지나가는 게 보이고, 반대로 뒤에서 보면 이렇게 가려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번에 플립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폴드 같은 경우 CPL 필터를 제거하면서 밝기가 더 높아지고 소비 전력이 더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번에 플립3도 제가 디스플레이가 좋아졌다고 느꼈기 때문에 플립3도 동일하게 개선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CPL 필터와 비슷한 역할은 하고 있거든요. 만약 얘도 그러한 COE라는 기술이 들어갔다면 CPL 필터에 따른 역할을 하는 것이 적용되지 않았을까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힌지도 분해해보겠습니다. 힌지를 분해하기 위해서도 여기 있는 테이프들을 모두 제거해줘야 돼요.
아, 아니, 테이블 분해하니까 와 힌지 구조를 더 자세히 밝게 볼 수 있네. 아마 여기까지 분리하면 이게 떨어질 건데. 오, 판 분리가 되었고요. 이야, 지금 여기까지 위에 것은 분리가 되었는데. 오, 야, 잠깐만, 이거 분리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와, 폴더블에 방수를 이렇게 만들었네. 오, 이 방수 패킹이 실리콘으로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밀잖아요. 방수 패킹이 뒤에서 빠지면서 이렇게 케이블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와, 이런 건 진짜 신기하다. 저도 완전 실리콘으로 발라서 완전 고정시킨 줄 알았는데. 오, 이거 신기한데? 여기도 보면 완전히 힌지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힌지의 형상은 폴드2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만 플립에서 오는 조금 구조적인 차이는 있어요. 얘가 완전 펼쳤을 때, 접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기어가 얼마나 정교하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만 접을 때 힘을 살짝 주면 여기 양쪽에 날개가 또 두 개로 구분되어 있고, 살짝 여기서 힘을 조금만 더 주면 탁 접히는. 그리고 힌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분해하게 되면 여기 끝쪽에 있는 부드러운 소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쪽으로 먼지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 1차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구멍의 정체를 제가 궁금해 했었는데 지금 보면 투명하게 뚫려 있고, 이게 아마 만약 힌지가 접힐 때 안쪽에 있는 구조물이 접히면서 힌지의 각도에 따라 플렉스보드를 실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감지하는 센서가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로 추측됩니다. 이렇게 기어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진짜 멋있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플립3는 다른 폴드나 플립과 달리 화면을 접을 때 걸리거나 툭 하는 소리가 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해를 하면서 이것을 추측해보자면 아마 일반적인 기어에서는 소리가 크게 날 일이 없어 보였고, 그 밑에 장력을 조절해주는 스프링 쪽의 부품 문제가 아닐까요?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갤럭시 G 플립3를 완전히 분해해봤습니다. 진짜 기존 갤럭시에 비해 폴드를 분해하면서 느낀 것은 다른 스마트폰과 달리 정말 많은 부품들을 요 작은 공간에 모두 우겨 넣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마이크로 SD 슬롯을 넣을 공간도 없고, 발열이 다른 스마트폰 대비 심한 것도 발열이 퍼져서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 면적이 작다 보니까 좀 어렵지 않나 싶더라고요. 케이블을 통해서 이동할 수 없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저도 매번 하는 해체쇼 컨텐츠이지만 이번 갤럭시 플립은 방수를 지원하면서 그 구조가 더더욱 궁금했고, 실제로 분해하면서 보니까 진짜 이번에는 더더욱 방수 테이프나 여러가지 부분에서 더 확실히 더 찐득하게 더 정교하게 만들어짐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일반 갤럭시 S21을 분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